레이디 B라고 합니다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레이디! 네, 맞습니다. 레이디입니다. 네,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저희가 또 약간 급하게 준비하게 된 신곡인데 어떠셨어요? 예뻤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신곡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 아시죠? 네, 점점 발전되는 에프터라이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여 가드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저희 보고 싶으셨어요? 예! 저희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? 까먹었어요? 근데 저희 화요일에 공지를 안 했는데 왜 다들 화요일에 공연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올린 적이 없거든요? 네, 그러면은 네, 뭐 후원 양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곡 뭔가요? 네, 다음 곡은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스니커즈라는 곡 다들 아세요? 네. 네, 저희가 스니커즈라는 곡을 다섯 명이서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 곡 끝나고 여러분들의 많은 큰 박수와 호응이 필요해요.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소리 질러! 예! 박수! 예! 박수! 네, 박수랑 소리 같이 하는 거예요, 이제. 준비, 시작!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힘내서 할 수 있으니까요. 저희가 지금 아주 그냥 낯을 많이 가리는 팀이어가지고 지금 한 2주 만에 버스 결정 왔다고 지금 살짝 낯 가리는 중이에요. 네,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편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호응해주시면은 네, 저희도 아주 편하고 네, 재밌게 버스킹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. 네, 저희가 스니커도 보여드리고 다음 곡으로는 어텐션이라는 곡을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둘 다 아주 신곡에다가 네, 아주 빵빵한 곡이니까요. 네, 여러분들 큰 박수와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희 팀은 레이디비라고 합니다.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레이디비. 네, 레이디비라고 하고 이거 준비 하시네요. 네, 저희 그 특정 부위만 찍는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네,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